영남 지방의 동과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세운 숙박과 검문을 위한 시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여행하던 관원들의 숙소를 원이라 하고 출입하는 사람과 화물을 검문하는 곳을 관이라 하였다. 자관관은 관원의 숙소와 일반인의 검문을 위해 지은 시설로 남해에서 올라오는 외적의 방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낙동강가의 자관진이라는 나루터를 오르내리는 사람과 화물도 검문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밀양부사 박진 장군이 외적을 맞아 결산적으로 싸웠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원래는 터를 표시하는 비석만이 남아 있었으나 1995년 자관관의 성문을 복원하여 세웠다. 산세가 험하나 경관이 수려하고 유연하여 천태한 선에서 고약산을 지나 불끈 치솟다 낙동강에 내리꽂힌 바위산 한구비의 돌을 깨고 관도를 여러 고려시대부터 요새를 둔 곳으로 산이 높아 날짐승만 넘나들 수 있다 하여 까치작자를 떠오고 여행하던 관원이 쉬어가던 여관이 있어 원제를 취하였으며 나루터와 관문의 기능을 갖추었던 곳이라 이 권역을 자관관이라 이름하고 문을 한남문, 누를 고문눈 앞에 카였다. 첨태산 벼랑을 따라 난 잔도는 매우 위험하여 몸을 구부려 내려다보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낙동강의 소용돌이치는 물빛이 짙은 푸른빛을 띠고 두려움을 더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만 사람도 당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제1의 여해지로 예전에 한 수령이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있어 원추엄이라고도 부른다. 1592년 임진 4월 17일 아침에 동네를 출발하여 양산을 거쳐 침입해온 코니시의 외병 제1군 1만 8,700명의 병력이 부장 마츠우라의 지휘로 오후 들어 산의 위쪽 방향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조충으로 사격을 가하며 달려들자 이곳을 방어하던 밀양부사 박진을 비롯한 군과 리대수, 김해우 등이 관병, 민병과 함께 분전하였으나 중과 부적으로 패하여 이대수, 김효의 하 3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의 고전장이기도 하다.